저는 17년 전에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맡긴 양들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그 신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짓고 갔던 목발을 집어 던지고 목사님과 함께 강대상을 뛰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 감고 부르짖고 있는 저의 앞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온 몸으로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건남아 일어나거라. 너는 나의 제자 박영우의 안수로 나온 애니 아니라 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내 병 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목사님이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애니아는 베드로가 고친 중풍병 환자인데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구 도시연합 중보기도팀입니다. 저희들이 강주를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저번에 와서도 우리가 간증문도 써냈고 그래서 강주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가 이제 기도 도중에 사도행전이 생각이 났고 안디오 교회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내비에 찍고 안디오 교회를 이제 치고 안디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이제 오는 도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탑차의 앞에 예수님의 사진이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교회들, 일곱 교회들, 그 다음 불칼을 든 예수님, 여러 장면으로 탑차에 예수님의 사진이 나타나서 거기 대구차였거든요. 근데 그 차를 뒤를 계속 우리가 신이 나서 사진을 찍으면서 따라왔었습니다.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났을 때 여기 임재도 강했지만 목사님 모습이 저 작은 탁자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극률함이 왔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 때문에 너무 울었고 WCG 때문에 그 반대 운동한다고 씨름하시는 목사님을 봤을 때 너무 저희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환상에 뭐가 보였냐면요, 이 앞에서 유다의 사자가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5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이지만 또 이 밑에 바닥에서도 또 유다의 사자가 나타나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가면서도 또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에서 유다의 사자의 그 구름을 사진을 또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팀들이 여기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봤고 또 물들이 흘러서 강주 땅으로 덮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간증할 때 이 강주가 변하고 강주와 불이 붙으면 정말 한국이 변하고 그 다음에 북한 문이 열리고 온 유럽으로 열방으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응답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이 안디오 교회가 이스라엘을 열릴 뿐만 아니라 이 우리 한국을 살리고 깨어있는 기도 용사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요. 예. 저희 짧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온 김민정 권사라고 합니다. 제가 6월 달에 왔고 8월 달에 왔고 10월 달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올 때 주님께서 사실은 광주 땅에 처음 오면서 광주 땅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왔는데 주님이 광주 땅을 얘기하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배드리고 철야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안디옥 교회 때문에 내가 광주를 살려준다, 광주가 살면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고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신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축복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아들은 내 십자가를 지고 앞을 향해서 지금 당당하게 걷고 있다. 근데 이곳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양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힘내라.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마음이 기쁘시다고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8월 2일 금요 예배 때 일입니다. 금요 예배 후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박용훈 목사가 잘한 것 네 가지. 첫째, 교회를 개척해서 이룬 것. 둘째, 천국과 지옥 테이프를 보급한 것. 셋째, WCC 반대 운동한 것. 넷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둥근 해가, 붉은 해가 떠오르는 바다에서 떠올라요. 그 아름다운 그 광경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광경이 지금도 눈앞에 선한데 목사님께서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몇 년 전에 WCC를 반대하는 주도 폭탄 역할을 했잖아요. 또 목사님은 끝끝내 정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정말 그 신앙의 의지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WCC를 반대하는 첫 상지자가 창시자로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앞에 큰 공로패를 세운 것으로 생각하고 언젠가는 그 바다에 있는 해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때에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조용한 가운데 쓰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내보고 이러는 거야. 내에 대해서는 무슨 아게 저는 정말 이제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내에 대해서는 무슨 받은 거 없는가? 목사님 처음으로 또 내한테 그래 물어봐. 성령께서 딱 말씀을 주는 거야.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근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전통이라는 뭐라 하나 그 통에다가 감추었다가 때가 되면 그를 들어서 쓸 적에 원수의 심장을 찌르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앉아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안디옥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기도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피값으로 받고 사신 이 몸된 주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우리가 서로서로 상합하며 상호하며 사랑하며 진리를 나누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